스카니아서 뭐, 184, 오, 400억 틈 세팅. 1회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기하고 나머지 다 못 맞췄고요. 맞힌 아이템은 17성 마이스터링, 아익 럭럭, 럭퍼를 샀고요. 이유는 이제 17성 최적화가 보통 이제 3억 정도 하나? 그런데 이게 31억에 팔더라고요. 그래서 나중에 팔 때나 이런 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, 유니크 어쌔신 셔츠. 17성 AD 두 줄에 5에 60짜리 추업 샀는데, 26억 줬나? 25억 줬나? 샀는데, 가격 괜찮았다고 생각했어요. 원래 메커네이터는 작대 있는 걸 사긴 좀 어렵고, 그래서 6에 49짜리 AD 공식에서 토드하는 걸로 했습니다. 판매 가격들 보니까, 이거 만드는데 한 2억 정도 들었거든요. 근데 판매 가격 보니까 2억 5천 3억씩 하더라고. 그래서, 직작을 하였고, 실버 블라썸링은 07에 럭시로 오는 거 샀고요. 차라리 에디셔널 010에 9% 사는 것보다 아예 12%에 07에 럭시짜리가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 샀고요. 파사부는 두 개가 있는데 본주님이 이거 끼신다고 해서 파사부는 따로 안 사는 걸로 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부위는 이제 앱솔랩스 5셋을 사고, 그리고 어쌔신 카루타 3셋을 사고, 카루타 2셋이죠. 상의가 있으니까. 귀걸이 웅축이 아쿠아티, 그리고 도미네이터. 요 정도는 이제 귀걸이하고 도미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. 돈이 약간 딸릴 수도 있어. 그렇습니다.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지요. 본주님께서는 10성을 달고 껴주시면 되고, 10성을 달고 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엠블럼 따주시고. 그렇다면은 다음 템셋 한 2이틀 뒤에 만나는 것으로 하지. 감사합니다.